쌍용 지포 렉스턴이 등장으로 SUV 시장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동안 꾸준한 외모만큼이나 꾸준한 신차 등록 대수를 보이던 기아 모하비가 지포 렉스턴에게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여성은 1055대로 17.3%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전체 신차 등록 평균치에서는 여성 비율이 29.6%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포 렉스턴이 소비자 대부분은 남성에 쏠려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연령별 신차 등록 현황은 2316대의 5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40대가 1947대로 뒤를 이었다. 이어서 60대, 30대, 20대 순서로 다소 높은 연령대의 소비자들이 지포 렉스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포 렉스턴이 판매 가격은 경쟁 차종인 모하비보다 최소 320만원에서 최대 760만원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덩치 큰 SUV이기 때문에 모하비의 3.0L 엔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느껴지는 2.2L 엔진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들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쌍용차는 그런 아쉬움을 잠재우려는 듯 8월 들어서는 7인승 모델을 추가로 출시하기도 했다. 지포 렉스턴이 신차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지, 8월에는 7월보다 더 감소한 신차 등록 대수를 기록할지, 8월의 성적에 따라 향후 지포 렉스턴이 행보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출처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